설강을 세 단어로 설명한다면 네, 우선 기소시간 나오기 때문에 설렘, 그리고 취향저격, 가장 중요한 스트리밍입니다. 설광화는 굉장히 설렘 가득한 순간들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스트리밍 해주세요. 네, 저는 설광화를 만약에 세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그 겨울에 찍었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서 뭔가 그런 겨울 같은 느낌, 겨울과 아름다움, 뭔가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영로의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도 떠오르네요. 네, 저희 둘의 빛나는 케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